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요. 낮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어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을 보면 제주도에 20에서 60mm,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제주도 산간에서는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에는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진도 해역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맑은 하늘 되찾겠고 물결도 점차 잔잔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의 비는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는데요. 충청 남북도에서도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광주 16도, 대구는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7도, 전주는 22도, 대구 23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남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 모레 중부지방은 낮 한때 구름이 많이 끼겠고 한낮에 서울 25도, 강릉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또다시 한낮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